주말 드라마 애정 만만세. 단 조건이 하나 있어. 떠나 예멘으로. 당신 혼자 가서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마. 예멘인지 뭔지 그 먼 객지에서 떠돌다가 거기에다 뼈를 묻어. 형도는 재미의 결혼을 승낙받는 조건으로 의료봉사를 떠나기로 하고. 예멘 출국 날짜가 잡혔다고요? 예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 들었어. 방금 한 얘기. 앉아. 앉아서 이렇게 내가 자세히 다 설명. 뭘 설명할 건데? 출국 날짜까지 다 잡혔다며? 혼자 일 다 저지르고 와서 뭘 어떻게 설명할 건데? 나랑 같이 안 가면 절대로 보내줄 수 없어. 같이 갈 각오 아니면 출국 포기하고. 나 혼자 가는 게 그 사람 조건이었어. 내가 거기 가서 다시는 죽을 때까지 한국 땅 밟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락한 거야. 주리가 형도에게 복수하려는 것을 알게 된 써니는 막으려 하는데. 주리야,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아무리 뒤늦게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.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? 어? 나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분한 게 훨씬 더 크니까 나 이런 식으로라도 복수하고 말 거야. 그러니까 나 말릴 생각하지 말고 이모 그런 설교 하고 싶거든 이모 딸한테 가서 해. 알았어? 주리야,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. 이게 최선이야. 알았지? 써니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주리를 설득하기 위해 비밀을 털어놓기로 한다. 걔, 내 딸이라는 애.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었어. 내가 네 엄마야. 얼마나 충격일까. 주리야, 미안해. 엄마가 잘못했어. 주리야. 이모가 나한테 말했다는 거 우리 식구 누구 알고 있어? 아직 아무한테 말 안 했어. 그럼 영원히 입 다물어. 날 낳아서 버렸다는 미안함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. 알겠지?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재미와 동우는 결혼 생각에 행복하기만 한데. 이번 기회에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. 아빠, 엄마 너무 감사해요. 다시는 두 분 눈에 눈물 안 나게 잘 살게. 옷 갈아입어. 같이 갈 데가 있어. 어디? 애들 오늘 드레스샵 간대. 결혼식도 못 볼 텐데 그 모습이라도 봐야지. 재미없어. 그럼 당신? 응. 보내주기로 결심했어. 당신 예정대로 떠나. 예멘으로. 형도를 떠나보내기로 결심한 정인. 과연 두 사람의 앞날은? 지금까지 주말 드라마 애정 만만세였습니다.